청주와 세종시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가 추석을 앞두고 부분 개통했습니다. 편해졌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선 세종시 빨대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난해 5.5km가 개통한 데 이어 세종시 쪽 1.7km와 청주시 쪽 3.2km가 추가 개통했습니다. 올해 연말 완전 개통까지는 양쪽 끝으로 각각 1km 남짓한 구간만 남았습니다. 전체 도로가 13.3km로 청주와 세종을 최단 거리로 연결합니다. 청주와 충북뿐 아니라 대전까지 연결성이 강화돼서 충청권이 하나의 도시로 동반 성장하는 이 도로가 완전 개통하면 30분이 걸리던 청주에서 세종까지 거리가 10분으로 대폭 짧아집니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인구 이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세종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은 8,100명, 반대로 주소를 옮긴 사람은 1,8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세종시에는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청주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교육 환경이라든지 거주 공간 자체가 세종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세종에다가 주거지를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전셋값 안정을 비롯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